저희 검정 머리 하고 처음 스케줄이거든요. 저? 나 맞나? 나지? 메이드님이에요? 병영 매거진 힘! 여기 어때요? 오늘 윤지 언니 컨셉이 뭡니까? 뭐예요? 제 컨셉? 아, 윤지 언니 힘! 저희는 오늘 병영 매거진 힙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정말 추운 날에도 고생 많이 하실 국군 장병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너무 신납니다. 오늘 되게 좀 공주 같지 않아요? 윤지 언니랑 언니가 되게 공주 같아요. 공주? 야, 윤지 아, 윤지 언니? 힘! 와, 진짜 초딩들이다, 초딩들. 아, 왜 그래? 왜 자꾸 유치하게 만들어, 사람을? 오, 셀카를 찍고 계시는 두 분인데요. 아주 이쁘시죠? 이거 괜찮네요. 이거 괜찮네요. 이거 괜찮네. 언니. 저희 주은이 생일 선물 사러 갈 때 이거 촬영했잖아요. 제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릴까요? 와, 이거 들고 갔다네. 사랑한대. 좋아한대. 멤버들을 찍어줄 거예요. 어머, 내가 왜 나와? 안녕하세요. 저 샴푸 광고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. 제가 머리숱이 좀 많아가지고. 머리 신나죠? 바카 바카. 이쁘다. 저는 좀 남겼어요. 저 오늘 귀걸이 했어요. 원래 제가 귀를 안 뚫어서 스타일리스트 분이 귀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엄청 오랜만에. 언니. 아니, 여러분.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제일 못해다 해야 돼요. 귀가 뚱뚱해서. 효경이 귀 뚫었는데 너무 뚱뚱해서 막혔어요. 저희는 두 번째 착장은 이렇게 약간 교복 같은 룩을 입었는데 여리 씨가 같이 교복을 소개해 줄 거예요. 짜라란. 짜라란. 저희가 파란색 교복을 처음 입었거든요. 맞아요. 윤지 언니는 교복이 핑크색이었고 저희 교복은 팔색이고 곤색. 맞아요, 곤색. 저는 하늘색. 금밤색이었는데 상의는 코가 생겼어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. 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이거 넥타이인가요? 어,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해주셨어요. 카메라 흔들어주세요. 흔들어주세요.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옷은 이렇게 스쿨룩이라고 하죠? 맞죠? 저희 두 번째 착장을 입어봤는데 저희 스쿨룩이 모두 같은 듯 다른 느낌이거든요? 네. 이렇게 파란색 저는 이렇게 파란색 치마인데 친구들은 이 파란색 리본과 맞아요. 파란색 넥타이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네. 저희가 교복을 입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서 조금 신났어요. 사실. 이건 사랑한대. 좋아한대. 이게 무슨? 누가 콧볼 찍으래? 누가? 윤희. 아우.